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황미진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 한국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소비생활 관련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탐지하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2년을 주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자 문제 경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응답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정책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전국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시행했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2021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소비가 디지털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1만 명 중 82.1%에 해당하는 8,207명이 디지털로 소비를 해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으로 65.8%가 이용을 했고 특히 SNS 플랫폼 쇼핑 이용은 2019년 대비 약 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 조사된 개인 간 C2C 거래 플랫폼 쇼핑 이용률은 16.6%로 국민 100명 중에 17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디지털 소비를 10명 중에 8명이나 했다는 건 상당히 큰 비율인데 사실 예전에만 해도 이 디지털 소비는 젊은 층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연령대별로 디지털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50대 소비자 이용률이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서 올해 79.2%로 조사가 되었고요.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의 이용률은 10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었고 2019년 5.6%에서 2021년에는 57.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네. 중고령자의 디지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용률이 높아지면 사실 뭐 불만 사항이나 문제 제기 같은 부분들도 좀 늘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불만 문제들 어떤 부분에 주로 있었나요? 네, 그래서 디지털 소비자의 연간 1회 이상의 불만 문제 경험 여부를 좀 살펴봤더니 다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해외 직구에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모바일 쇼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조사된 개인 간 C2C 거래 플랫폼 쇼핑에서는 43.9%로 나타나 우리가 익숙히 사용하는 거래 유형인 TV 홈쇼핑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소비 과정에서 겪은 소비자 불만 문제 내용은 품질 불량이나 표시 광고 관련이 많았는데요. 특히 허위 과장 표시 광고는 TV 홈쇼핑과 SNS 플랫폼 쇼핑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개인 간 C2C 거래 플랫폼 쇼핑에서는 교환 취소 환불 등 피해 해결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에서는 오배송, 배송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네. 뭐 10명 중 8명이 디지털 소비를 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더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정책 이런 것도 좀 더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그런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정책 수요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향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신원정보 제공 등 거래 당사자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가 73.4%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문구나 인증정보 제공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필요로 하던 제도가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소비자분들께서는 거래 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하는 제도 도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각각 70%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20대는 75.5%가 정보 제공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자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수요는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의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리 국민이 소비생활 전반에서 느낀 종합적인 소비생활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사실 소폭 하락한 것인데요. 다만 디지털 소비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이런 양상은 60대 이상에서도 유사했는데 60대 이상 디지털 소비자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예년보다 향상됐지만 디지털 소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소비를 이용하는 중고령자가 늘면서 디지털 소비에 참여한 고령자의 소비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디지털 소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1 한국 소비생활 지표 조사 결과들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조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가 소비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달 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은 물론 전 국민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저희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황미진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